지난 2016년 인천공항에서 용유까지 운행하는 도시형 자기부상철도가 개통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 철도를 무료로 이용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연말까지 중단하겠다는 계획인데 중구청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열차는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용유까지 6개 역사 6.1km 노선을 15분 간격으로 무료 운행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자기부상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제작사 사정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전동차 중정비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원자재와 반도체 수급 문제, 부품 생산 비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철도 안전관리체계 준수를 위해 연말까지 자기부상철도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운행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필요한 교통시설을 주민들과 논의도 없이 또 우리 중구청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 폐기 수순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구민과 우리 중구청에서는 자기부상 열차가 재개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입니다. 중구는 특히 공사가 적자인 자기부상 철도의 운영 진단 용역을 통해 도시철도 사업 대신 궤도시설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4,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부상 열차가 운행이 됐고 또 특히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룬 쾌거입니다. 많은 예산과 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교통시설을 인천공항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한다면 이거에 대한 그 책임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구청장은 궤도시설로 운영하면 운행 축소가 우려된다며 영종국제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항공사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